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두 번째 내용과 또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서울의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하고 인접한 수도권 쪽의 상승폭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지방권을 본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분양 물량들도 축소가 되고 있고 뭐 반등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커진 곳들, 또 재건축이 있다라는 거는 과거서부터 어떤 뭐 산업이라든지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라고 보면 부산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영화에서 뭐 느그서장 어디 살지, 뭐 남천동 살지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얘기들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로는 이 남천동이 그 서장이 굉장히 부자 동네에 살았던 거다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왜냐면은 그 삼익비치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그 부산에 놀러 가다 보면 다리를 건너다 보면 보이는 그 곳인데 그 삼익비치에 대한 그 내용들 한번 김예림 변호사님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시니까 그 삼익비치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 대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 부산이 갖고 있는 서울은 한강뷰잖아요. 그쪽에 뷰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도시죠. 왜냐하면 바다에 굉장한 대도시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바다뷰가 나오는 곳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운대나 지금 이제 언급하신 뭐 남천동일 때 뭐 이런 데는 사실 강남 집값에 거의 뭐 육박할 정도로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익 비치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좀 언론 기사에 많이 나왔던 게 추가 분담금이 840 같은 경우에 7억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제 그 기사에 막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긴 수영구 남천동에 있죠. 네, 위치를 보시면은 예, 광안대교와 이제 광안리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새로 지어졌을 때 전세대 바다 조망으로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커튼 월 설계로 해서 겉에가 이제 LCT 같은 그런 외벽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비싸질 곳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규모를 보시면은 3,060세대거든요. 여기 새로 지어지는 것도 3,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1대1 재건축 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준공연도는 79년도거든요. 네, 그리고 재건축 연한을 벌써 채우고도 남았죠. 그리고 여기 용적률은 170%고 평균 대지 지분은 한 17평 정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대1 재건축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평형 위주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종상향이 돼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돼요. 네, 건축을 할 때.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최대 용적률이 300%죠. 이제 서울은 25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형 구성은 여기가 그 55제곱미터부터 174제곱미터까지 있어서 17평부터 거의 50평대까지 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평형 구성은 뭐 20평대와 30평대가 거의 6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작은 평수가 있으니까 이제 6억 3,500만 원부터 한 25억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시세를 보면은 한 4,5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이 남천 그랑자의 더 비치로 이제 거듭나는 거거든요. 지금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미 이제 GS건설이 지금 시공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고 이제 2022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지금 이제 분양 신청 받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쯤에는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고 뭐 입주 시작 시점까지 봤을 때는 한 2030년대 초반 정도면 입주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단지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재건축이 된 후에는 어떤 아파트로 거듭나느냐, 이제 용적률은 294.81%까지 받았어요. 네, 그렇고. 최고 층수 그리고 60층까지 지어요. 네,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수리비를 때는 3,300세대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일반 분양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3,000세대 정도, 3,034가구 이제 짓는 걸로 설계 변경이 돼서 거의 1:1 재건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기는 20, 30평대가 거의 주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 후에는 고급화되고 대형화된 단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40평대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게끔 이제 비중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대 오션 뷰에, 그리고 남천역이 뭐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삼익비치 관련돼서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 주신 것 같은데, 뭐 추가 분담금이 아까 얘기 들으면 7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7억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조합원 수가 3,000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지어지는 게 3,034가구예요. 그리고 이 가구 수는 심지어 지금 현재 3,060세대인데 이거보다도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이 있어야지 이걸로 이제 그 공사비도 충당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비들을 충당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이제 돈 걷어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공사비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수립할 때 여기 이제 공사비 평당 559만 원으로 수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분양 신청 받고 관리처 분기 수립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만 한 1조 2-3천억 정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지금 평균 평당 6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요즘 600만 원으로도 공사할 수가 없죠. 네,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대 이제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안에 있는 그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이런 데는 지금 그 평당 공사비가 982만 원이 제한이 됐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광안 2구역 뭐 주택 재개발 이런 데도 평당 공사비가 거의 700만 원 가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잡아놓은 공사비보다도 더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겠지만 향후에 추가 분담금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긴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원래 3천만 원대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평당 한 4,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일반 분양가는 지금 4,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정을 해보면은 전용 84형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전용 84형을 새로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추가 분담금이 6억에서 7억 사이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기사에서도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다라고 해서 많이 나왔었죠. 그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재건축은 앞으로 이제 점차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남천동 삼익비치 타운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비라던가 이제 그 물론 여기 1:1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또 몇 억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재건축은 사실 앞으로 좀 희망이 없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초기 재건축 같은 것들, 이제 재건축 막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좀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좋아서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은 이미 다 개발이 돼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곳은 사업 수익성이 좀 애매한 용적률 뭐 200% 초반대 뭐 이런 단지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는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지금 삼익비치타운 같은 경우에 전용 84형이 10억 초반대 정도 이제 매매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추가 분담금이 한 7억 정도 나오잖아요. 6억에서 7억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지금 전용 84형 아파트를 평당 한 5천만 원에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가격이냐면, 주변에 이제 남천자이가 2023년 여기가 1월에 분양을 했어요. 네, 분양을 했는데 입주를 했죠. 근데 전용 84형이 지금 10억 초반대예요. 그럼 평당 한 3-4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평당 지금 시세가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LCT는 해운대구에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 사실 해운대구가 수영구보다 집값이 비싸죠. 그리고 LCT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용 활사형이 없어요. 다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서. 근데 평당 이제 그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지금 4천만 원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삼익비치 타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세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부산 얘기를 앞서서 드린 이유 자체는 그 서울과 지금 수도권 중심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방 쪽으로도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이런 뭐 이렇게 투자 가치도 없고 재건축 희망도 없다라고 하면은 부산 지역은 투자를 하면은 그럼 안 되는 지역이네? 지역적으로 저는 부산은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삼익비치 타운이 좀 투자 그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아직 집값이 많이 안 오른 지방이 좀 이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방 쪽으로 좀 이런 수요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최근에 이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이게 현 시점에서 서울은 전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부산은 이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니까 집값이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둘 다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주간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은 최근 이제 2-3주를 봤을 때 서울은 하락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서울 집값은 이미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좀 수요가 한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서 지금 상당히 좀 횡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과 같은 이제 지방 대도시 같은 곳들로 수요가 좀 옮겨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부산 대도시 같은 곳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특히 부산 같은 곳은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 그리고 이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고 또 이제 전통적인 부촌이죠. 그리고 집값이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내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산에 사시는 부자들은 다 이제 해운대 가서 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입주 물량도 사실 적정 수요량에 비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이제 입주 단지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대구 같이 이제 좀 그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 부산에서도 뭐 이런 곳들이 좀 이제 그 지방에서도 집값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한 군데를 더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남구 특히 이제 북항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곳 쪽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발 호재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북항 개발 호재도 있고 그리고 그 일대가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변화가 클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주 물량을 보더라도 좀 적정 수준이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는 좀 계속해서 줄어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또 하나를 추천을 드리자면 좀 남구 쪽을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들 많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투자 관련돼서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외쪽으로 지방을 보면은 뭐 재건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건축의 수익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투자에 대한 뭐 그다음에 부산 지역이 나쁘진 않다. 그 부산에 있는 삼익비치의 그 투자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뭐 하실 말씀 다 하셨는지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추가적으로 할 얘기는 없고 할 얘기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늘 도시화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그 컨설팅을 의뢰를 김 변호사님께 하신다든지 또 궁금한 점들이 있다 하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뭐 변호사님하고 투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화 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